이게 다 뭐냐? 어? 대답해. 어? 설명 좀 해봐! 이놈아! 아버지, 아버지에게 전 어떤 아들이었습니까? 뭐? 전 아버지가 원하면 승마 선수처럼 말을 타야 했습니다. 근데 아버지, 전 말 싫어합니다. 아버지가 원하면 수영 선수처럼 헤엄쳤고요. 근데 저 물 무서워해요. 아버지가 원했기 때문에 학교 다니는 내내 1등 자리 지켰습니다. 왜? 아버지가 기뻐했으니까요. 전 아버지가 뭔가 기뻐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. 근데 아버지, 단 한 번이라도 제가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본 적 있습니까? 제가 뭘 원하는지, 제가 뭐가 되고 싶은지 단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다고요! 네, 저 무한준 트랜스젠더입니다. 14살쯤? 제가 제 정체성을 처음 알았을 때 어땠는지 아십니까? 두려웠습니다. 아버지가 알면 저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, 공포. 그래서 더 아버지 눈에 들어야 했고 완벽한 아들이 되어야 했습니다. 저는 죽을까 봐 무서워서 살기 위해 이 약 물고 버텼습니다. 솔직히 여전히 두렵습니다. 아버지, 저를 이 집에서 내쫓으실 겁니까? 집을 나가면 저는 자유롭게 살 수는 있는 겁니까? 이제 그동안에 완전히 놓아주십시오. 버려주세요. 그냥 지금의 무한준을 인정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당장 나가.